안녕하세요. 출발 진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아, 주말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지만 우리 류현진 선수나 골프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선생 우리 정신이 오늘 반등할까요? 글쎄요. 1927.23 연중 최저치로 추락해 있는 우리 코스피가 오늘 반등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미국 뉴욕 쪽에서 고용지표는 거의 쇼크 수준으로 좋지 않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뉴욕 증시는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요? 고용 상황과 뉴욕 증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3월 신규로 늘어난 취업자 숫자가 8만 8천 명 예상치에도 거의 절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9개월 내 최저, 최근 들어서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하는 평균치였는데요. 8만 명 정도 후반대 나온 것은 가히 쇼크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역시 영향권 안에 들었는데 다우는 장중 1% 넘게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낙폭이 거의 줄지 못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2%, 이제 프랑스와 독일 차트는 거의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쳐져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 탓이고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랠리가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면서 증시의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과도정부를 꾸려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채 상환을 통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한화 58조 400억 유로 정도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예상 시초가 모습은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4월 8일 월요일 개장 5분 전입니다. 시초가 공략주부터 역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훈 부장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공략주였던 YG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일단 5% 넘게 빠지면서 원칙대로 한다면 손절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은 또 원칙대로 지켜야 되고 지금 이번 시초가 공략주를 제시한 입장에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워낙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YG원 뭐 업황 바닥 시그널을 좀 말씀드린 바 있고 지난해에는 유럽 재정 위기에 의한 소비 감소, 뭐 중국 저성장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뭐 유럽 문제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업황 바닥이 좀 지난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2분기 성수기 도래 뭐 이런 부분과 실적 보전에 대한 적격한 메리트. 기관이 1월부터 14만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순매수를 좀 보였었고 올해 예상 저축 밸류에이션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18,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12,000원 하회한다면 손절가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고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YG원이 좀 주가 등락이 좀 안정화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들어가는 전략이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그나저나 시초가 공략주는 코스닥에 있는 기관이 관심 보이는 종목이라고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AP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AP 시스템은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공종에 쓰이는 그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고요. 핵심 전공용 장비군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몰레드 장비 업체 가운데 가장 폭넓은 전공용 핵심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대면적과 플렉시블, 고해상도 이 아몰레드의 기술적 발전 방향에 모두 부합하는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공용 장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 악재 의사입니다. 지난달 11일에 AP 시스템이 그 중국의 그 유기화학 다이오드 OLED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AP 시스템은 삼성 디스플레이 측이 경찰청에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그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이 OL 장비의 정상적인 거래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진행됐던 이 AP 시스템의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마무리됐고, 그동안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 악재 해소가 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 2,300억 중에서 한 65%가량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5세대 아무래도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또 가파른 또 성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점 지배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검찰 무혐의 혐의가 내리면서 악재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설비투자 본격화로 인한 수주 증가 기대감이 될 수 있는데요. 올해 지난해보다는 한층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5.5세대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중에 그 5세대 양산 라인 장비 발주가 진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중국 수저우의 8세대 LCD 공장 투자도 상반기 중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4분기에는 아무래도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14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8세대 OLED 양산 라인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적 호전과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2,790억과 324억, 27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31%와 160%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 주가가 PER 한 9배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수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1년의 성장성을 좀 봤을 때 PER 25배 이상 기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주 모멘텀은 2011년을 좀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제재를 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평균 PER, 뭐 검찰 수사가 된 지난해부터 2년 평균 PER이 14.8배였고 적정 밸런스는 17,500원까지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해 아주 보수적으로 지난해 평균 PER 11배 적용할 때도 14,000원대까지 밸런스 매력이 있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 검찰 수사가 무혐의 판정이 난 이후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기관이 129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관 매수가 주가의 상승세를 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AP 시스템을 시가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변동성이 컸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도 오히려 장중에 신고가까지 냈던 그런 모습이군요. AP 시스템 오늘 공약한다면 목표하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12,800원에서 13,000원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보는 사람들은 11,200원 하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 AP 시스템이었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둘째 주 첫 거래, 4월 8일 우리 시장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연중 최저치, 정말 굴욕적인 종가로 지난주 금요일 장이 끝이 났었는데요. 자, 주말에 미국 쪽에서 안 좋은 고용지표 부진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자율적으로라도 오늘 줄까요? 시초가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 팀장님, 코스피 현재 출발은 플러스인가요? 또 추가 하락인가요? 네. 중간입니다. 저희는 종가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간단하게 좀 리뷰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화 약세로 인한 자동차 업종의 약세, 그리고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1.6% 정도 하락한 1927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현재 시초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인 1927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도 이런 대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아침 쪽에
엔달러가 지금 이제 99엔까지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만큼 엔화 약세 영향에서 좀 벗어난지 여부가 이번 주였던 방향성도 좀 결정하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즉 제가 드리신 말씀은 하반기에서 얼마만큼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반등폭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외국인들이 돌아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최근 어떤 그 추세를 봤을 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6,800 정도 현물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800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투신 쪽은 한 3,800 정도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24억 그리고 개인이 한 39억 정도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투신 쪽에서 한 63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기관이 현재 한 100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쪽 매수 그리고 외국인 쪽에 매도폭이 좀 축소가 되게 된다면 하반기에 좀 나지 않겠나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350계약 정도 선물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도 지금 현재 82계약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쪽에서 현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인 150만 4천 원에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에서 한 0.8% 정도의 이제 약과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LG와 지난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NHN,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0.2%에서 0.7%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일본 증시 분위기를 좀 볼 텐데 일본의 지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2월 경상 수지가 6,374억엔, 넉 달 만에 예상치로 훌쩍 넘는 흑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니케이도 시작부터 2% 가까운 또 한 번의 갭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산뜻하게 연일 또 출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상승폭이 4%대에서 꽤 좀 줄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가부터 많이 만회를 하네요. 자, 여전히 강한 일본 증시 분위기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가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546.90포인트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도 뭐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죠. 주 중반까지는 잘 버티면서 560포인트의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좀 막판에 좀 하락세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 일단은 차트 쪽을 잠깐 보신다면 약간 지금 세기형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560포인트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간 실망 매물도 같이 쏟아졌다는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5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550포인트 올라온다라면 21선 정도에서 안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21선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해 드릴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일단 지난주 그 목요일에 찍었던 장중 저점이 540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신다라면은 지금 약간 외국인 같은 경우 약 8억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강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시 매수로 반전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8억 매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100억에서 한 200억 사이의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약보합권 정도에서 약세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뭐 CJ오쇼핑이 1% 정도 서울반도체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SK브로드밴드 역시 0.6% 하락을 하면서 IT, 뭐 유통, 뭐 바이오 관련 할 거 없이 모두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545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반등세가 나온다라면은
코스닥 시장도 역시 조금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가 음봉으로 마감되는지 아니면은 밀렸다가 꼬리가 나오더라도 꼬리보다는 오히려 양도지나 양봉 작은 양봉이라도 나온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 분위기까지 살펴드렸는데 코스피도 소폭이지만 추가 하락하면서 현재 1920.95, 예, 금요일에 1916선까지 갔었는데 또 한 번 장 초반에 한 번 금요일 저점까지 가보려 하는 움직임 별로 좋진 않네요. 자, 오늘 외환 시장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수만 연구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고용 쇼크 참 제조업에 이어서 고용 지표까지 좋지 못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원 달러는 얼마나 또 상승하면서 출발하는지요? 예, 현재 달러 원 시장은 전일 대비 4.9원 상승한 1136.70원에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월 미국 고용 지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따라 그간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약세 전환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994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58달러 상승하였고요. 엔달러의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97.55엔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무려 1.2엔이나 상승하였습니다. 3월 미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8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20만 명을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201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ISM 제조업 지수에 의해서 미 고용 지표까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3월에 발동된 시퀘스터 영향이 2분기 미 경제 지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달러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때문에 달러 환율은 1130원대에서 추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역의 NDF 환율의 경우에는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간에 철수를 공고했다는 소식과 함께 금요일 현물환 종가 대비 5.1원 상승한 1136.9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개성공장과 북한 평양 주재 외국 주재 대사관을 10일까지 철수하라고 공고한 것은 10일을 전후하여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 동안 한국 CDS 프리미엄이 전일 대비 3.56BP 오르면서 87.9BP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였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최소한 수요일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27원에서 114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1130원대 중후반인데 오늘 북한 리스크 때문에 40원까지도 터치가 가능하겠다라는 외환 쪽 전망 들어봤습니다. 김수만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엔저가 다시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달러가 98엔대까지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올 정도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가져볼게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 밸류 21에 계시는 이드코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 추락하는데 어쩌죠? 살까요? 네, 오늘은 일단 종목보다 시장이 좀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시황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이 좀 엄청나게 좀 요동을 쳤죠. 제가 3월달, 4월달 내내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201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북한발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우려했던 지수는 뭐 하방으로 꺾인 채 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의 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해서 하방은 북한발 리스크가 나오던 유럽발 리스크가 나오던 1930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 3월, 4월 내내 말씀드렸는데 너무 쉽게 이탈이 되면서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보통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상승을 하죠? 전날 저점을 깨지 않고 전날 고점을 돌파해야 상승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수 월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3월달 저점이 1946포인트인데 이 저점을 이번 4월에 1차적으로 이탈을 했고 코스피 주봉 차트로 보시면 캔들의 모습이 세른봉 형태의 모습이 나와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는 하방으로 꺾였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들이 모두 이탈이 됐죠. 3월, 4월 내내 말씀드렸던 200일선, 1930포인트까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1850포인트 부근까지는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반등의 폭이겠죠.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하방으로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럼 어느 부분에서 바닥이 형성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반등의 폭의 의미를 둔다면 주봉상 5주선이죠. 1970에서 80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바닥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8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연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일봉, 주봉, 월봉 차트 말고 연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 연차트를 보시면 5년선이 일봉 차트에서 5일선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연차트이기 때문에 기간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차트에서 5년선인 1890포인트에서 일단 지지선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을 1890포인트, 2탈 시 1850포인트까지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상방은 1970선 정도까지 상방 하방 정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1차 중점을 보시고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죠. 일단 시장 예상은 금리 인하할 것으로 좀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꽤 큰 이벤트 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 현재처럼 불안감이 시장을 전체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시장 방향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 양적완화 지속 방침이라든가 뭔가 굳건한 의지나 정책이 나와주는 정도가 돼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는다면 그나마 국내 증시도 함께 힘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저점 포인트에서는 결단과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너무 바닥에서 주식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보면서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차트의 모습이다. 오를 것 같으면 내리고 내릴 것 같으면 오르는 이런 시장이 사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신용 잔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잔고가 사상 최대치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탐욕만큼 외국인이나 기관 혹은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개인의 탐욕을 쉽게 주지 않는다. 해서 현재 신용 쓰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불안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용 매매는 정리하시라고 2주 내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코스닥 신용 빠졌죠. 그래서 종가는 어떻게 되었죠? 밑꼬리가 아래꼬리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용 매매 하시면 종목은 반대매매에 대해서 자동으로 매도가 되지만 코스닥 지수는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다. 해서 현재 신용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다. 빨리 정리해라 계속 강조드렸는데 아직도 신용 정리 안 하신 분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신용 매매할 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덜 보는 시점에서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처럼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틀린 점은 코스피는 고점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코스닥은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분명히 틀린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코스닥은 532포인트, 이 532포인트를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532포인트만 지지한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바닥을 잡아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 해서 현 구간에서는 중요한 게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들고 계신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해드리니까 일단 보유 종목들 중에서 아래꼬리가 나오지 않은 종목은 강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코스닥 시장도 현재 뭐 아래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도 강한 종목이라면 아래꼬리가 나와야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 급등 전에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꼬리 한번 쭉 빼고서 개인들 못 견디게 하고서 다 털리게 하고 급등해버리죠.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해서 각
각자 보유주들 아래 꼬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종목들 단기 공략할 때도 이 아래 꼬리가 나왔는데 양봉이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첫 번째가 리스크 관리니까요. 일단 지수 반등폭 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발유 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엔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 지금 엔달러는 98엔대 중반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니케가 잘 가는 이유이고 오늘 또 이쪽 업종군이 부진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도 또 뒤로 후진하는 자동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에스텍스 그룹주는 하지만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그 자동차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본은 지금 현재 양적 완화로 해서 어떤 수혜가 상당히 좀 크게 좀 발생이 되고 있네요.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 언급을 하셨듯이 98엔 중반 현재 형성이 되면서 지금 아침 쪽에 최고 99엔 쪽에 좀 바짝 이제 다가서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현재 2.5%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좀 돈이 풀리게 되면서 이런 그 경기 부양책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가 되면서 일본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그 일본 자동차와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그 하락분이 조금은 상쇄되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마이너스 0.25%, 기아차가 마이너스 현재 보합권에서 보합권의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환율로 인한 어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 리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의 악재가 될 만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이런 불안감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 현대 기아차였던 미국 시장 점유율도 보게 되니까 8%가 다시 깨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만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현대 기아차는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 그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차였던 불가피했던 경쟁 그리고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조금은 약한 지휘력은 어쩔 수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만큼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해소를 하냐가 아무리 현대기아차의 앞으로 향후 주가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에 대한 우려감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기술적인 어떤 접근 외에는 조금 전체적인 펀더멘탈적인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STX 그룹주도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 STX 조선해양이 자율협약을 좀 그 신청을 하게 되면서 조금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이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STX 그룹 전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자금을 유치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런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조선업황이 아직까지 우호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해운업황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침적인 STX 페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컨테이너가 아닌 벌크선, 즉 원자재 수요가 상당히 연관성인데 거기다 어떤 수요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의 곡물 터미널까지 어떤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에 가는 우려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STX 페노션 매각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에 가는 우려감을 얼마만큼 빨리 해소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산업은행이 뭐 그 대우증권도 인수하고 뭐 그 국내 대기업들은 인수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구원 투수로 다시 한번 나서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인수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1차적인 유동성 우려가 해소가 된다면은 일단 주가 STX 페노션만 좀 주가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빠졌던 이 주가 하락폭은 좀 만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을 만회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에서 말씀드렸듯이 STX 페노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LTX 그룹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해볼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도 좀 상기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웅진그룹과 마찬가지로 LTX 펜오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룹이 있습니다. 대한전선. 이 세 회사의 이전의 공통점은 유동성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던 회사인데 네. 어쨌든 이 세 회사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STX 펜오션 그리고 STX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사느니 인수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을 꼭 이용을 하시라는 부분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들은 잠시 후에 좀 특징주 측면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갔다가 다시 코스피에 있는 특징 종목들 더 챙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코스닥에는 오늘 또 어떤 테마, 특별히 백신주는 오늘까지 강세이고 M&A 때문에 계속 갔던 천엘 고속은 상승세가 스탑이 됐다고요? 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본다라면은 네. 일단은 약폭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가지고 540포인트 때까지 밀렸다가 543포인트 때까지 밀렸다가 좀 낙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가 두세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조류독감 중국 AI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네. 뭐 오늘도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일바이오가 상한가, 2급 래시 상한가 뭐 8호가 10%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조류독감 쪽 백신 관련된 주도 올라오고 있지만 또 이제 그 이쪽 관련 이거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 SG라든지 동원수산, 4조 5양이나 CJ 시푸드 모두 급등세를 띄면서 일단은 수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르고 있다. 후발주자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5.6%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은 추가적으로도 조류독감이 확산세가 진행이 된다라면 사스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사망률 치사율이 높다고 하죠. 물론 아직까지 사람 대 사람끼리 전염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치사율이 높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권들 터키 수주가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급락 보이기보다는 약보합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미국이 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조금 연기를 하면서 북한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좀 북한 리스크가 워낙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 뭐 관련된 종목군들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스페커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빅텍 같은 경우도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스페커 하나 빼고 나고 빼고서는 지금 스페코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띄고 있지만서도 뭐 빅텍이라든지 뭐 퍼스텍 같은 종목군들 본다라면 아직까지 신고가보다는 직전 고점대에서 약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부분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만약에 고점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북한 리스크가 조금 더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약간 지난주에 좀 불안한 기운이 있었고 향후 한 2, 3일이 고비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를 보신다면은 뭐 급락세로 주가가 연출되기보다는 일단은 좀 확인해보자 라는 모습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와서 1930, 예, 한 10분 정도만에 10포인트가량 다시 당겼습니다. 특징주 거래소 쪽에서 더 알아볼 텐데 오늘 동아 소시오 홀딩스와 성진 지오텍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는데 원인 살펴보겠고요. 코리아 서킷 오늘 유증 소식에 반대로 급락하네요. 네. 예. 일단은 뭐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네. 베이지하우스 한번 유상증자 베이지하우스 유상증자 베이지하우스 맞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단 유상증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좀 시장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결정이 됐는데 일단 시장이 풀릴만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가 좀 주주 배정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악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주가보다 조금 많이 제일 내려와 있는 발행 가격 때문에 조금 주가가 부담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예정 발행가가 16,100원 정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유상증자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항상 기존 주가 대비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부담이 1차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주 배정, 유동성이 가는 우려감보다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 네. 좀 아닌가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그러면서 성진지오텍도 한번 좀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아침 쪽에서 그 포스코 자회사의 어떤 그 합병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건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지오텍의 최대 주주가 포스코고요. 그리고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블렌텍과 인수 합병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인수 합병을 통했던 그 자회사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발생시키기 위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쪽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어떤 실적 개선을 좀 마련하게 그런 부분들로 좀 연결시켜 보는 것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 같은 경우는 뭐 제철 설비, 뭐 정비 이런 쪽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이 설비 시설들을 성진지오텍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성진지오텍이 하고 있는 플랜트 설비라든지 그리고 모듈 사업으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발생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현재 당장 합병을 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당장 발생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한 현재 10% 정도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 급등을 하고 온 이유가 1차적으로는 단순한 M&A의 어떤 기대감이나 반등이나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희석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자회사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되냐에 따라서 성진지오텍의 향후 주가 반영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연결고리를 좀 찾으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후반 정도에 갑자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물론 변동성도 양시장 모두 컸었지만 반락하고 말았던 게임주의 오늘 흐름 몇몇 조금 짚어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에이블 CNC가 미샤의 그 허위 광고 보라색병 관련한 논란 때문에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책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살펴주시죠. 네, 일단 게임주 정도 먼저 보신다면 지난주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죠. 물론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린 부분도 있었지만 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그래서 뭐 게임비라든지 컴투스 모두 지난주에 보신다면 5에서 한 6% 정도 하락세를 보면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일단 오늘은 약간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차익 매물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실적 기대감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게임주가 좀 떨어졌지만 오히려 전자결제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모바일 결제 수혜가,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면서 뭐 다나리라든지 KBJB, 모빌리언스 모두 강세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네. 역시 좀 강보합권 혹은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사이버 모바일 결제주들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단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되고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좀 특징주를 좀 보신다라면 에이블 CNC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제 그 방부제, 그러니까 방부제 천연 제품을 사용한다 이게 나왔었는데 방부제가 나왔죠. 파라젠이라는 방부제 성분이 나오는 바람에 식약청에 대해서 약간 권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뭐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10% 이상 하락을 했다가 좀 낙폭 줄였었습니다만은 오늘 결국에는 한 9% 이상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한 2.8% 정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지난주 하락이 금요일에 너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75,000원 이상에서 안착한다라면은 일단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더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의외로 아침에 반등이 나오다가 이런 반등폭이 좀 줄어들면서 도지나 아니면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75,000원 정도 안착하는지 여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75,000원 회복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73,000원을 안착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추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적으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과 실적 개선 기대감 작용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고점은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9시 반인데 코스닥까지 상승전환하면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어준 것 같습니다. 금요일 수급 특징주 살펴보죠.
자, 유가증권시장 기준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1조 5천억가량 던졌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코덱스 200, LG화학, 현대모비스 차 벌써 두 종목 7위권 안에 던진 종목으로 나오고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한 6위 정도 여섯 번째로 많이 정리를 했군요. 그 다음이 NHN이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물량을 좀 많이 받아준 것 같은데요. 자, 지난 한 주 코스피 기관 순매수는 외국인들이 던진 종목과 거의 일치하죠. 아, 좀 다른 그런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제일모직과 SK하이닉스가 기관의 사랑을 어느 정도 계속 받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역시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따로 한번 추려보니까요. 삼성전자, 한국전력이 2위, 3위가 현대차, 4위는 삼성전기가 있었고 역시 외국인이 정리한 NHN도 연기금은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6위는 NC소프트였고 7위는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수목 특징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힌트가 좀 나오나요? 그리고 오늘장 조언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재밌는 부분이 외국인이 파는 걸 기관이 전체적으로 받았다는 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현대차, 삼성전자, 뭐 현대모비스, LG와 그리고 코덱스 200, 뭐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특히나 업종 대장주들을 매도를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특징적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어쨌든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에서 상위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는 것이 조금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시장을 반등을 주게 된다면 어느 업종 그리고 어느 종목으로 땡기겠습니까? 힌트가 다시 나왔죠. 지난주에 매도를 했던 현대차, 삼성전자, 코덱스, LG와 이런 좀 하나금융지주 이쪽으로 들어와줄 수가 있다는 힌트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특징적인 것이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많이 파는 종목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나 과 관련해서 환율적인 부분들이 연관성 계속해서 분리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이 저가에서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쪽에 매도한 종목들은 한번 시장이 코스피가 반등을 줄 때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네, 사실 오늘 뭐 일본 니케이가 지금 3% 가까이 또 한번 제대로 급등을 하는데 일본 증시 쪽에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시장 너무 못 가니까 조언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상대적으로 또 일본 그 수혜가 있더라고요. SBI 모기지라고 협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도 해외 쪽보다는 좀 국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화 약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원엔 환율도 마찬가지로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지난주에 조금 상대 우려서 부분은 해외 쪽보다 국내 쪽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 CDS 프리미엄이 3월 초에 대비 한 38%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어떤 부도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도가 날 가능성 떨어지겠죠. 발 돌려서 얘기하자면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만한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금 확보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변수로 인한 어떤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북한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얼마만큼 해소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고 곧바로 우리 유 대표님의 조언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기관에 한 3천억 정도 코스닥을 샀는데요. SM과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게임빌,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KT 이니시스도 있었군요. 젠벡스가 7위였습니다. 자, 시장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슬슬 들어가도 좋을지 외국인은 아직도 파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좀 수급은 좀 확인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지난주 수급은 약간 추세가 없다. 그러니까 확인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팠을 때 기관에 사고 기관에 팔 때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특징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사는 게 약간 추세의 반전이 기대가 되는 SM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같은 종목군들이 일단 부분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고가 연출하고 있는 KG 이니시스하고 젠벡스 같은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추세 반전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전문가님은 오늘 이것만 주의해라 한 말씀 역시 또 듣지 않으실까요? 일단 제가 보기엔 오늘 일단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선물 쪽에서 15,000 계약에서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물 매수라든지 혹은 유가증권 매수, 코스닥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혹은 외국인 시각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진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월요일 아침 혹은 월요일 오후까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문제 외국인 수급을 보자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태근 팀장님, 유창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눠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 운임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SK증권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프리뷰 어닝쇼크를 피하는 방법. 한화증권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응전. 이트레이드증권입니다. 철강 안정적인 수요 바탕 모멘텀 매력 부각. 동양증권입니다. 주식을 던지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SK증권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그러나 실적 전망치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실적 전망은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1분기 업종별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음식료와 제약, IT 소프트웨어와 IT 반도체 등은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는 반면 화학과 철강, 비철과 조선 등은 부정적인 실적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종목은 사고,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피하여 투자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를 1910에서 2050포인트로 수정합니다. 그로다 BOJ 총재의 카드가 엔화의 절하 압력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 대북 긴장 상태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수렴형 패턴의 지지선을 깨고 지수가 내려온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따라서 4월 중순까지는 1900포인트 초반에서 이 후반 사이에 좁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됩니다. 다만 선진국이 결국 이 통화 신뢰도 유지를 위한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과 한국도 결국 카드와 게임머니를 낼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박스권 상향 돌파 시기는 5월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철광석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주의 PBR이 0.67로 과거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 이후 전반적인 실적 개선 역시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 철강 시황에서는 이 가격 인상 및 실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황에 민감한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대제철과 포스코 엠텍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에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환시장의 어떤 불안 확대와 북한 간의 어떤 긴장감 고조 등에서 출회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엔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4월 초에 발표된 그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었습니다. 리스크 자산 매입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엔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될지는
미국의 지금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 리스크인데요. 현재 국내 CDS 프리미엄도 82BP로 3월 초 대비해서 16BP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어떤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과거 김정일 주석이 사망한 경우와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에 코스피가 일본 증시에도 악영향을 줬는데요. 물론 뭐 일본이 지금 2013년 들어서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령 한국과 북한의 국지전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이라 예상을 한다면 일본 증시도 하락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북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잠잠해질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최근 급락으로 높아진 가격 메리트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일정 부분 너무 크게 염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진 가격 메리트에 주목을 해보셔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에 고윤기 대리님이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조금만 상승폭을 줄이니 곧바로 코스피는 하락 전환에 다시금 1920선대로 처져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얘기부터 해보죠. 예, 3월달 8만 8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증가세였는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나요?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돌파구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 실업률이 7.6% 정도 됐죠. 근데 그 비농업 취업자 수가 8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 한 20만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업률이 내려왔죠. 이상하게. 근데 내용을 보면 구직 포기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미국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은 끌어올렸지만 고용은 실질적으로 개선을 못해주고 있다라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장은 그로 인해서 사실 장 초반에 주가를 많이 뺐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양적 완화는 지속되겠구나라는 기대심리가 주가를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모펀드 회장이자 억만장자 투자자가 미국 경제 돌파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역시 최근에 미국 쪽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은 연준이 살려내는 역할을 했지만 예. 국채 버블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가의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는 영향을 전혀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과 고용 한파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돌파구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택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건축 착공 건수가 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고용도 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은 좀 돌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아직은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고용의 어떤 질적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또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좀 걸었었는데 예,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만큼 빠른 속도로는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시점 또 이미 양적 완화 속도 조절로는 불거진 상황 속에서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연준은 시장과 오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앨런 부의장이 한 얘기인데요.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어떠한 비둘기파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실 양적 완화에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부의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2인자거든요. 또 다음에 그 벤버네키 의장이 사임하게 되면 다음의 의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양적 완화를 약간 그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향후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로는 7% 초반까지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점을 보려면 3개월씩 잡으면 한 15개월 정도 필요하거든요. 좀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추구 전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도 여름 이후에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앨런 부장과처럼 중요한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좀 시장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네. 자, 헤지펀드계 거물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화끈하게 돈을 푼 일본에 대해 경고를 했더라고요. 자금 이탈을 불러서 결국 엔화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엔화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일본이 생각하는 거, 뭐 금리나 자산 가격 상승을 시켜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 증대를 네. 해서 물가 상승률 2%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G7에서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추가 엔전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엔화 약세가 되면 결국 자금은 해외로 유출될 거고 국채 버블로 인해서 재정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이제 조지 소로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익이 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일본의 엔화 약세일 때 이익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엔화 약세 베팅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엔화가 약세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결국 엔화 강세로 갈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게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정책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일본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못하면 정말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는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그 재무상의 아소다로도 역시 물가상승 2%는 너무 어렵다라고 한국 봤을 때는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부분 또한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양날의 칼이긴 하지만 일단 그 칼에 우리 시장이 조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도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조언 역시 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경기부양책을 하는데 정책 혼조까지로 서고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 못해주고 있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기관들의 현물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현물 매수는 향후 시장을 좀 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 때문에 자금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기관이 현물을 좀 강하게 매수해 주는 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로는 1917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방향성을 새로 봐야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자리는 깨기가 열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이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근접해 있는데 기관이 얼마나 강하게 매수해 주는지 기관 수급이 역시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얘기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20선, 코스닥도 다시 하락 반전. 오늘 참 엎치락 뒤치락하네요. 현재 시각은 9시 48분인데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